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산이나 들에 가면 이런 거볼수 있는데요. 이게 쇠뜨기입니다. 쇠뜨기 생식줄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 포자가 많이 날립니다. 이게 포자입니다. 이 쇠뜨기는 안꽃과 수꽃, 꽃가루 바지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생식줄기를 올려서 포자를 날리고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할 일을 다 하면 쓰러지고요. 뒤이어서 이런 영양줄기가 올라옵니다. 요게 아직 덜 자란 겁니다. 네, 생식줄기를 좀 잘라봤습니다. 이 생식줄기는 식용으로 아주 좋은데요.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나물로 식용할 때는 요것이 잎이 퇴화된 비늘인데요. 요것은 좀 뻣뻣합니다. 요것을 떼어내고 식용합니다. 잘 떨어집니다. 이 생식줄기는 생으로 먹어도 되나 살짝 데쳐서 조리해 먹는 게 좋습니다. 쓴맛이 없고 달달하고요. 식감도 좋습니다. 생즙이나 샐러드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살짝 데쳐서 꼭지하고 무쳐 먹거나 또 볶음, 조림, 튀김, 나물밥, 죽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볶아서 나물 비빔밥으로 해 먹으면 별미입니다. 맛도 있고 영양 만점의 식재료입니다. 네, 또한 발효액이나 담금주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것을 뱃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뱀밥이라고도 하는데요. 포자낭입니다. 이 포자낭제에 식용합니다. 또한 이 포자낭만 떼어서 그늘에 말렸다가 차로 우려 마셔도 좋습니다. 한방에서 약재로는 이 영양줄기를 말려서 씁니다. 약재명을 문형이라 하고요. 맛은 쓰고 찬송드립니다. 이 쇠뜨기에는 시금치의 150배나 되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고요. 다양한 무기질을 또한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골다공증 예방 등뼈 건강에 좋고요. 혈액과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혈압 등 각종 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작용이 있고 혈당을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병에 좋습니다. 양기를 높여주는 강정의 약초이고요. 항암작용, 각종 비뇨기계 질환, 신장 방광의 결석을 녹이는 효능이 있고 또한 요산 수치를 감소시켜서 통풍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네, 또한 손상된 간을 회복시키고요. 각종 염증성 질환, 치주염 등 치주 건강에 좋고, 탈모 예방, 위장 건강, 피부 질환,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에 좋은 만능 약초입니다. 이 생식줄기는 나물과 발효액, 차 등으로 이용하고요. 또이 영양줄기는 지금 덜 자란 겁니다. 이 영양줄기를 잘 말려서 하루에 10 내지 15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 쇠뜨기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